26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은 약간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자매 같다,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그 얘기하는 거고. 저 리훈이는 아빠가 또 잘생겨서 좋았던 적 있어요? 네, 저번에요. 아빠랑 식당 갔는데요. 거기에 일하는 아줌마들이 아빠가 멋있어서 막 칭찬해 주셨고요. 막 아빠 팔 근육도 막 만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서비스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역시 아빠가 밖에 나가면 식당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비스 다 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갔었는데 나중에 심지어 돈도 안 받으시고 선물도 막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같이 다녀요. 왕년에 안 하는 아빠. 뭐 안 하는? 예, 정혁군. 아빠가 맨날 아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막 하면서 왕년에. 자랑을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가지고 뭐? 아 좀 제발 자랑 좀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아 들어봅시다. 아빠가 언제 뭐 그렇게 왕년에. 자랑을 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마당에 한강만한 연못이 있었다, 뭐 옥상에 골프장이 있었다 하시는데 사실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창시절에 미국에 있을 때 수학천재였다 하는데 그것도 스피드퀴즈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학천재였어요? 저 미국 이제 고등학교에 10학년으로 딱 들어갔는데 수학 시간에 매스를 딱 들어갔는데 방정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마치고 보너스 두 문제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쟤는 진짜 동양에서 수학 천재다. 진짜 math genius다. 딱 들었나? math genius from Korea. 와, 그래서 정말 그때 저는 와, 이게 공부가 여기 오니까 너무 쉬운 거구나. 다른 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수학만 잘했어요. 정말 천재라는 소리 들었어요, 저 진짜. 또 아빠가 또 어떤 자랑을 또 해요? 왕년에 말도 안 되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뭐 판단할게요. 아빠가 왕년에 막 꽃미안하고 하시면서 비스트의 윤두준 막 닮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좀 바비킴 아저씨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 닮았어요. 그 바비킴 닮았다는 소리는 되게 많이 들었어. 어딘지 뭐 많이 나오고 둘이 한번 만난 적도 있고 저기 사진도 찍었는데 좀 닮았대요.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랑하기보단 말이죠. 앞으로는 자랑할 일을 더 많이 만드는 그 모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극방 공감 토크였습니다.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 자, 오늘의 도전 가족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민 씨와 현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현동훈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 텔레파시를 통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도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 둘, 셋! 소세지! 소세지! 뭐라고? 고기! 고기! 요거 비슷한데. 아니죠. 소세지요. 소세지는 가공육이고요. 네. 저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비싼 걸 좋아해. 저기는 육고기. 고기가 여러 가지 고기가 있죠. 네, 고기. 예. 그러면은 좀 더 쉬운 문제야. 확률 반반. 현도는 엄마를 좋아할까요? 아빠를 좋아할까요? 현도야, 잘해보자, 이번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자, 현도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엄마를 좋아할까요?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그러면 어떡해. 네. 맞출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현도군? 현도가 싫어하는 사람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엄마! 야! 아, 맞춰봐요. 아니, 엄마가 좋죠. 욕 잘해주는데. 그냥 엄마 놀리려고 그랬지, 너? 아니야. 희망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헤드폰 갖고 써주시고요. 자, 현도군 이거 하고요. 문제! 드립니다. 네, 엄마 때문에 싫어하는 버섯 반찬을 억지로 먹고 있던 현도. 그런데 마침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면 과연 현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눈물을 꼭 참고 끝까지 다 먹는다. 아하. 두 번째,
몸에 좋은 거라며 옆에 있는 동생에게 대신 네. 먹인다. 세 번째, 실수인 척.